네,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한데 경매 공부 진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필수? 네, 진짜 이게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경매를 권해드리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그래서 권하는데 투자 목적 생각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져볼까? 이런 분들?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다. 왜냐면은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가 소유 비 그 어쨌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. 예. 그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어쨌든 새로운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긴 건데 요즘 경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아, 이제 요즘 분위기는 사실은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세금 미반환 이런 것 때문에 경매 매물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. 특히 뭐 이제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경매 매물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.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다 할 거 없이 모든 종류의 부동산 매물들이 많이 경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래는 경매 참여자들이 크게 늘진 않았었어요. 왜냐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자는 지금 주의이기 때문에 경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경매에 참여하려는 참여자 숫자는 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. 그러면 아주 쉬운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경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경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수요자는 늘지 않고 있으니까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한 75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은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의 가격이 10억이라고 치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억 5천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게 이제 한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그 기준 금액보다 한 2억 5천 정도 싸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경매가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경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산다는 게 인생에 몇 번 없는 일이고. 맞아요. 보통 이제 또 그 공인중개 사무소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. 예. 또 경매가 또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물건들도 있고. 뭐 이제 작가님께서는 변호사시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부동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뭐 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. 또 요즘에 바쁜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인 같은 경우 이게 또 다 엄청난 부담이고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이 경매 공부를 좀 일반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네,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한데 경매 공부 진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필수? 네, 진짜 이게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경매를 권해드리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그래서 권하는데 투자 목적 생각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져볼까? 이런 분들?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다. 왜냐면은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가 소유 비율이라고 하잖아요. 그 혹시 내 집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? 절반은 되지 않나요? 지방까지 합치면? 맞아요. 정확히 딱 그 정도?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정도는 내 집이 있는데 절반은 없어요. 그쵸. 특히나 2030은 거의 없어요. 2030은 거의 없고 이제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신데 근데 또 이 임차인, 그러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임차인인 거죠. 임차인 분들의 또 절반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금을 내가 집주인한테 준 거잖아요. 근데 이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전세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? 다 경매인 거예요. 경매가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. 돈을 받을 권리는 제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. 모든 어떤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뭐 1억을 빌려줬다. 근데 1억 안 준다 하면은 받을 방법은 원래 없는 거예요. 안 준다는데 어떡해요.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건데 그쵸. 그나마 이제 우리의 전세 보증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받을 수가 있죠. 왜? 부동산이 있으니까 돈 안 줘? 너 돈 없어? 그러면은 부동산 팔아서 그쵸. 주면 되잖아. 이게 경매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모든 전세권자 또는 갭투자자분들은 경매랑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근데 경매를 아무도 잘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꼭 경매를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작가님께서는 이제 전세로 살 바에는 차라리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한다 이런 주의인가요? 부동산이 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할 생각이 있다 하면은 그럼 저는 경매를 투자로 굉장히 권해드리거든요.
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좀 위험한 시기니까 네. 나는 지금 부동산을 아직 살 생각이 없다 하시면은 당연히 뭐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또 몇 년 내에 나는 내 집 마련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 책에서 쓰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을 보면은 예.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예.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요. 맞아요. 실제로도 그런가요? 네, 제가 네. 3년 정도 또 공부 모임 네. 했잖아요. 네. 주식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데 부자는 부동산으로 되더라고요. 저도 안타까운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또 실제로 이 이제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.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라도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쏠려 있더라고요. 그러니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네. 부자들도 부동산 부자가 많은 거죠.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예. 이제 그때 항상 하는 게 입지 분석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발품보다 손품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작가님께서 좀 이제 부동산이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하실 때 예. 조사하는 방법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시고 어떻게 조사하시나요? 우선은 이제 입지 분석이라고 하죠.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사든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든 제일 중요한 건 입지 분석을 하고 사야 되거든요.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지 네. 또는 지금 현재 가치가 정당한지 이런 거를 알려면은 입지 분석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네. 입지 분석의 기준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직장, 교통, 학군, 이제 환경 그리고 수요 공급 같은 것들 이런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서 많이 판단합니다. 네. 예를 들면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집 주변에 좋은 직장 있으면 좋잖아요. 좋죠. 네. 뭐 평택 이런 데가 좋은 이유가 삼성전자 그쵸.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. 그래서 당연히 집 주변에 직장이 있고 또 직장의 질이 좋아야겠죠. 뭐 네. 대기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 평균 연봉 이런 걸 따지는 게 직장 분석이고 또 이제 교통 같은 거 뭐 GTX 뭐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GTX가 있다든지 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야 이제 뭐 대표님도 그렇고 네. 아직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네. 네. 별 생각이 없는데 네. 학군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아 맞아. 애 있으면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학군이 좋은데 뭔가 학군이 좋고 명문 중학교가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가 싼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. 네. 다 항상 그렇습니다. 뭔가 비싼데 학군이 안 좋은 경우 가끔 있는데 네. 학군이 좋은데 싼 아파트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 8학군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이제 학교를 다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들은 그냥 다 비싸요. 그리고 또 뭐 약간 TMI이긴 하지만 네. 서초구와 동작구의 사이가 있어요. 제가 딱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 솔직히 다 생활권 다 똑같거든요.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역을 이용하고 또 똑같은 백화점, 똑같은 시장을 그쵸. 이용하는데 네. 길 건너면 동작구고요. 길 건너면 서초구예요.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니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아파트 가격이 거의 많으면 30%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. 야. 저는 참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깝고 너무 싫은데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길 건너서 이 서초구에 살고 싶으신 거예요. 왜냐면 서초구에 살면은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그냥 뺑뺑이로 네네. 당연히 입학하는 거고 동작구에서는 동작구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길 하나 차이인데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라든지 좀 특목고 진학률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. 네. 저는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 네.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긴 한데 어떻겠습니까? 이걸 현실이죠. 네, 현실이고 그러니 이런 걸 통해서 교통, 직장, 학군 이런 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입지 분석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거를 찾는 방법은 너무 뭐 쉽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네. 호갱노노 어플 또 아실 부동산 지인 이런 다양한 어플이 너무 지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